그렇죠. 에고는 성인으로지만 즐기나요?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우정, 인간 동성끼리의 우정도 즐기고 있지? 그런 사랑이 다 긍정적이지. 부모, 자식의 사랑, 뭐 어떤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성인으로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이란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깨닫기 싫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하고 그냥 이 에고의 세상에 즐기다가 죽겠다 이런 아기들은 그냥 해도 되고, 제가 얘기했을 때 영체님의 사랑만 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꼭 알고 싶은 아기들이 그 사랑을 수치 주고 나빠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빠져 나와야 돼요. 거기에 함몰돼서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잃는다는 얘기죠. 진리의 세상으로 오려면 모든 에고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모든 에고가 창조하는 세상으로부터.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에고가 있어요. 레고 같은 거야, 이 세상이.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내가 그걸 만들고 있는 걸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럼 빠져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미경 속에서 미생물들이 막 움직이는 걸 봐. 그러면 시간을 잃고 내가 그 세상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이 연애 놀이를 즐기고 있는 이 에고를 보지 못하고 빠져있을 때는 진리의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매이지 말라.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오직 거기에 중독돼서,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한번 놀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에고가 즐기는 이 놀이는 현대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계속 벌잖아요. 중독이 돼서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쳐야 되는데 스탑을 몰라요, 에고는. 그래서 계속 돈놀이만 해. 그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연애에 중독돼서 남녀의 사랑 끝없이 그것만 해. 학벌을 추구하는 사람 그거만 해요. 마약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 에고는 중독이에요. 근데 그 중독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되는 게 깨달음이라, 그 진리의 길로 가려면 영체의 사랑, 중독성이 전혀 없으면서 그 모든 사랑의 빛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영체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만을 흠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 인정할 수 있지. 하지만 웬만큼 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랑에 빠져버리고 중독이 되지. 그거를 잠깐 즐기고 빠져나오기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쉽게 인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면 도 닦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도 닦았을 때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고, 그런 것들을 못 놓는 집착에서부터 해방되라는 거죠. 성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 활력은 있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오직 내 사랑을 위해서는 다 되고 이런 상태까지 점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사랑의 근원, 인간의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인 이 현실 세상과 그 현실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 가지 인연을 얽혀내고 있는 그 마음, 을 만들어낸 그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깨닫고 싶은 분들은 영체님의 사랑만을 보고 가야 알수 있다. 영체님만의 사랑만 보고 열심히 해야 이생에서, 이 몸뚱아리 받은 이생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한테 온 아기들은 대부분 깨달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엄마가 얘기해 준 거죠. 자, 답이 됐습니까? 안 됐으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의문이 있으면. 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깨닫고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에고의 모든 놀이는 즐겁고 쾌락이지만 반드시 반대급부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고, 연애할 때 어때요? 행복하지만 괴롭고,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안 움직여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양날의 칼이에요. 하지만 진리의 세상인 연체님의 세상은 그 사랑은 칼이 전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갈구하고 가야 이 생의 갈심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지. 그 사랑이 나쁘다,
나쁘고 좋고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랑에 중독이 되지 않고 빠져나와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영채님의 사랑, 어떤 집착이나 욕망이 전혀 배제된, 괴로움도 없고 그렇다고 쾌락도 없는 그 순수한 사랑만 보고 가야, 그 사랑만 받아야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진리의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거. 중독이 돼서 잘못하면 깨닫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옆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거기서 계속 놀고 있다가 애고들이 때를 놓치면 못 깨닫죠. 그래서 가장 가급적 빠른 지름길이 이것이고, 이 몸이 있을 때 가장 빨리 깨닫는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죠. 깨달음만 보느냐, 아니면 나는 돈을 벌겠어, 나는 에고의 세상에서 이렇게 놀겠어, 선택은 자유고, 혜라 엄마는 깨달음으로 가는 아기들이, 저를 스승으로 깨달음까지 가고 싶어하는 아기들이 오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